안녕하세요. HBS 리포터 박민선입니다. 겨울밤을 아름다운 소리의 향연으로 수놓게돼 노블 오카리나 앙상블 창단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12월 3일 홍주 문화회관에서 향토 오카리나 제작업체인 노블 오카리나의 주최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노블 오카리나 앙상블의 창단을 기념하는 동시에 오카리나의 선율을 제공함으로써 홍성의 노블 오카리나를 전국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새로운 음반 발매 출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많은 매니아층들에서 칠중주에 대한 악보를 게재해서 판매하지만 악보가 연주되어지지 않으면 악보로서만 보고는 좋은 곡인지 판단이 안 가기 때문에 샘플 연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또 오카리나 앙상블 경연대회 같은 것도 또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멀게는 내년에 이탈리아에서 페스티벌 열리는데 거기에도 참가할 거고요. 더 멀게는 또 오카리나 앙상블 협회가 앙상블 단체가 중국, 대만, 미국까지 퍼져나가고 그러한 교두부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주라고 오늘 보시면 됩니다. 오카리나 연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앙상블의 공연은 국내외 최고의 오카리나 연주자와 많은 관계자를 초청해 그동안 연주되지 않은 새로운 곡들로 편곡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으며 피아노, 바이올린과 조화를 이룬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쾌하면서도 깊이 있고 고전적인 음색이 특징인 오카리나 연주는 군민들의 문화예술 정서 함양과 오카리나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한편 아름답게 어우러진 최고의 화음을 통해 국내 음악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선율이 완성되듯 추운 겨울 서로 화합해 따뜻하고 행복한 홍성군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HBS 박민선입니다.